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데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창세기 26장도 이삭에 대한 블렛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당하여 블레셋의 도시인 그랄로 이주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실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크게 번성하였다는 사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함으로 그 땅을 떠나야만 했으며 이삭이 놀랄 만한 인내로 물이 귀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중한 우물을 거듭 양보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고,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역사의 배후에서 서서히 택한 민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속사의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부엘세바로 옮긴 이유는 블레셋 주민들의 위협도 있었지만 가나안 본토에 대한 열망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변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부엘세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랄에 머물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불완전한 그랄의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타나는 장소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그 옆에 순양을 예비해 두셨었지요. 그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소로서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가 부엘세바임에도 이삭은 기근 때문에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했다가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이란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에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는 중에 요한복음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구원의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성경의 그 활자가 크게 확대되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셨다. 와, 이 얼마나 굉장한 그 구원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구원의 그 확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물 문제로 세 차례나 거처를 옮긴 이삭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로 인한 분쟁과 또 잦은 이주로 인해서 심신이 몹시 지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또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파에 시달리며 또 번민하고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이삭의 생애는 일대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흉년을 피해서 부엘세바를 떠났던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왔고, 그곳에 정착하여 거주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실제로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6절에는 블레셋 땅에서 냉대를 받고 쫓겨난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마디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에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약탈해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후 말씀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표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증거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했던 말에 대한 이삭의 반응인데요. 과거에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내보낼 때 본문 29절 말씀에는 이삭을 잘 대해주고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당사자인 이삭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쫓아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과거 자신의 아픔을 주고 지금은 자신 앞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배려며 이삭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이삭이 더 이상 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종들이 팠던 우물에서 힘찬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우물을 팠고 또 다른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라고 이름 붙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맹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도 부엘세바라 불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말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았노라. 이제 너도 우리와 같이 언약을 맺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학교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이삭이 그랬듯이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랄이 아닌 부엘세바에서 주님 주시는 넘치는 생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았노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랄이 아닌 부엘세바에서 주님 주시는 넘치는 생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